친구들 안녕! 오늘은 만나가일의 비밀 의문의 티니핑에 이은 세 번째 시간 어둠의 씨앗편을 준비했어. 악동핑 몸에서 나온 만나가일의 씨앗이 사라졌는데 만약 그 씨앗이 다른 티니핑들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본 이야기야. 그럼 또 명탐정 바로핑이나 설 차례군요. 바롬,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하하하. 바로핑 머리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탐정 아니거든. 그럼 만약에 극장 어둠의 씨앗편 시작합니다. 만약에 악동핑의 몸에서 나온 만나과일의 씨앗이 하츄핑의 몸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사랑이 어딨어. 영원한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모든 게 변하듯 마음도 다 변한다고. 나의 사랑을 받아줘 추.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딨어. 하트는 다 부셔주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우유가 뭐야? 바로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이 하트 브레이커 앞에서 둘이 꽁냥꽁냥. 두고 볼 수 없다. 그 하트들 다 부셔주겠어. 마구 뿜어져 나온 이 핑크핑크한 하트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참을 수 없어. 저리 가! 저리 가! 다 피켜 없으려고! 알러뷰? 아재 개그야 뭐야 느끼해! 커플들은 다 헤어져라! 만약에 어둠의 씨앗이 라라핑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음악 시간에 하는 협주는 진짜 재밌어 모야. 오늘은 어떤 악기로 해볼까? 나는 기타를 쳐볼래. 기타 치면서 티니핑송 부르자. 나는 세상에서 노래가 제일 듣기 싫어. 악기 소리고 노래고 다 시끄럽다고. 감히 내 앞에서 음을 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음을 하나라도 내기만 해봐. 음악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음악 시간은 정말 끔찍해. 악기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저리 가! 다 비켜! 정말 만약에 악동핑 몸에서 나온 만나과일의 씨앗에서 다시 악동핑이 깨어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사라지지 않는 악의 씨앗. 어둠의 마음으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티니 하트윙을 빼앗아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어. 오늘 만나과일의 비밀 의문의 티니핑에 이은 세 번째 시간 어둠의 씨앗편도 재미있었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해본 거라 실제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티니핑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새로운 티니핑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